홈플러스에서 유레카 블루베리 샀어요. 이거 할인해서 샀습니다. 요거는 또 다른 종류. 그냥 돌에서 나온 블루베리. 알 크기가 다르죠? 네. 씻어서 한번 칼로 반 잘라서 보여드릴게요. 안쪽에 어떻게 생겼는가? 몇 알만? 블루베리. 얘는 껍질이 좀 까졌네요. 제일 까진 김에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, 여러분. 블루베리 내부는 보라색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라색이 아닌 게더 많은 것 같아요. 이거는 그 아까 작은 종류. 한번 열어볼까요? 여기 셋, 짜잔! 그 캠벨 포도 같은 그런 색깔이죠? 이거 좀신 거예요. 맛있다. 쉬면서도 은은하게 달아요. 짜잔! 얘도 와우, 이렇게 생겼네요. 와우, 이렇게 잘라볼게요. 맛있죠? 와우, 너무 맛있게 생겼다. 냠이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블루베리가요, 은은하게 달고요. 막 블루베리 먹으면 얼굴, 입안이 보라색이 되잖아요. 그게 과육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껍질을 먹어서 그래. 껍질 근처가 존나 보라색입니다. 죄송해요. 정말 보라색이에요. 이 껍질이 보라색이에요. 포도같이 있잖아요. 이 얇은 껍질을 하고 나오는 그 안토시아닌 그 색깔입니다. 너무너무 맛있네요. 정말 맛있습니다. 얘도 이렇게 잘라볼까요? 이렇게 자르면 약간 칼에 보랏빛 도는 거 보여요?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있어. 조그마한 건 오히려 좀더 보라색 빛이. 엄청 씁니다. 이게 알이 클수록 약간 단것 같은 느낌이? 그냥 먹을게요. 뿌지지직, 뿌지지직. 껍질은 약간 토마토 껍질 먹는 느낌인데 그것보다 맛있죠. 토마토는 셔서 껍질 먹는 느낌 안 좋은데, 맛있다. 달짝지근해서 아주 맛있습니다. 한번더 터트려 볼게요. 뿌지지지직. 네, 이렇게 된즙 짜봤습니다. 따라하지 마세요. 이렇게 먹는다고 맛있진 않으니까.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. 그럼, 안녕!